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이기수 기자입니다. 스페셜 인터뷰 글로벌 명리 명클리닉 진행하고 있죠. 오늘은 멀리 수원까지 왔습니다. 고령화 사회,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갑자기 덩달아서 늘어나고 있는 질환이 있습니다. 황반변성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분들은 나이가 들면 눈침침하다 그래가지고 병인지도 몰랐던 그렇게 지내다가 근데 뭐 눈이 멀거나 안 보이는 상태에서 돌아가셨었는데요. 지금 그 이유가 밝혀졌는데 그 이유가 황반변성질환이다. 망막질환의 일종이죠. 황반변성질환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선생님 모셨습니다. 송지훈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황반변성질환이 알려지기 전 본격적으로 이제 일반인한테 알려지고 진단되고 한 게 한 10년 되나요? 네,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계기로 황반변성이 이렇게 알려지게 됐나요? 사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황반변성이 일단 발생하면 대부분 시력 회복이 어렵고 실명이 됐습니다. 근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광역학 치료법이라는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면서 획기적으로 실명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항혈관 내피 성장인자 안티-VGF라는 치료법이 나오면서 비로소 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치료법이 도입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는 환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환자들을 보다 많이 널리 알리고 예방하는 노력을 하면서 황반변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 병이 알려질 때 연령 관련 황반변성, 네. 이 병명도 꽤 어렵게 왜 연령 관련 황반변성이라고 그랬나요? 그 연령 관련 황반변성이라고 알려지기 전에는 노인성 황반변성이라고 병명 자체가 학술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Senile Macular Degeneration이라고 불렀는데요. 노인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어감도 좋지 않고 실제로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 지금은 50대 분들을 노인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연령이 나이가 드는 게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연령 관련 황반변성이라고 학술 명칭을 아예 변경을 하였고요. 요새는 조금 더 부르기 쉽게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말이라 이제 황반 뭐 이렇게 병명이 나오고 그랬지만 황반이란 부위가 네. 일반인들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겉에 우리가 눈을 봐도 검은 동자하고 흰자이만 보니까 네. 그 속에 어느 부위에 해당되는지 이런 건 전혀 모르니까 황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황반 질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눈의 구조를 먼저 잠시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텐데요. 네. 빛은 수정체, 그러니까 카메라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라는 투명한 구조를 통해서 눈 속에 들어오고 안구 안쪽에 제일 깊은 곳에 있는 망막이라는 신경조직에 상을 맺힙니다. 그 망막 중에서도 한가운데 아주 좁은 부위를 황반이라고 따로 부르는데요. 시각세포들이 굉장히 밀집해 있는 시력의 가장 중요한 부위고 대부분 시력의 90%를 형성하는 우리 눈의 시력의 가장 중요한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황반이라고 불리는 부위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황반질환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게 오늘 다루고 계신 나이 관련 황반변성입니다. 아 그렇군요. 시신경 총이 네. 머릿속에서 나와서 시신경이 나와서 망막을 거쳐서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것들이 대부분 시신경들이 황반부로 밀집돼서 나옵니까? 네. 그 시신경 다발 자체가 네. 저희 지금 말씀하신 뇌에서 연결되는 망막과 뇌의 시각 중추를 연결해주는 전선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그런 시신경들이 시각을 사실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정보가 황반 부위에서 받아들이고 있고 시력을 형성, 색을 본다거나 형체를 느끼는 가장 중요한 시각세포들이 황반에 모두 모여있기 때문에 망막 주변부가 사실 손상이 오거나 그러면 환자 본인 자체가 시력저하를 못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황반에는 아주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바로 시력저하를 느낄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심장이 생명을 관여하는 가장 중요한 장기라면 눈에서는 황반이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병을 유치할 수 있는데 네. 황반 변성 그러면 황반부에 뭔가 변성이 생겼다는 얘기인데 네. 그래서 그렇게 붙여진 거 아니냐. 변성이라는 게 변한다는 게 여러 형태로 변하잖아요. 네. 뭐 모양이 구겨질 수 있는 것도 변성이고 네. 성질이 변하는 것도 변성이고 다 그런데
어떻게 편성한다는 겁니까? 너무 정확하신 질문입니다. 그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면 제가 치료하고 관리하고 그런 환자분들 중에 여러 가지 황반 질환들이 있습니다. 망막에 혈관이 막히면서 황반이 붙는 황반 부종이 생길 수도 있고 황반부의 망막 구조 자체가 지금 표현하신 그대로 구겨지는 망막 전막이라는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환자분들이 모두 저한테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 병명이 황반 변성인가요? 그러면 정확히 진단명으로는 황반 변성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황반부에 생기는 질환은 맞지만 병명은 황반 변성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좁은 의미의 황반 변성이라는 것은 황반 부위에 아래쪽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해 줘야 되는 황반 망막 조직 아래쪽에서 나쁜 혈관이 생기면서 피나 물이 새어 나와서 황반에 손상을 일으키는 그 질환군만을 황반 변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황반 변성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습성 있고 건성 있다고 그랬는데 습성의 경우는 혈관 이상이라든가 신생혈관 생겨서 물이 새거나 피가 나와가지고 거기 변질시킨다. 그런 거 하면 건성은 그런지도 않은데도 아는데도 노화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원인은 분명한 상태에서 황반부의 이상 현상이 생기는 그런 거라고 들었어요. 근데 금방 말씀해 한 10% 9대 1 비율로 있죠. 건성이 또 많다 그랬는데 공부를 정말 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오신 것 아닌 것처럼 오해합니다. 네. 황반변성이라는 게 사실 건성 정확하시거든요. 네. 건성 황반변성과 습성 황반변성을 모두 포함해서 황반변성이라고 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미리 모두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자세히. 건성 황반변성 환자가 사실 훨씬 많습니다. 한 황반변성 전체 환자의 90%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황반변성에서는 건성 황반변성에서는 시력 저하가 아주 급격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 황반이라는 망막 조직에 노폐물이 좀 쌓이고 조직이 약해지는 그래서 시력 저하가 나타나더라도 아주 천천히 조금씩 진행하는 형태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습성 황반변성이 급격한 시력 저하를 나타내고 피나 물이 신경조직 안에 가득 고이기 때문에 신경조직 손상도 훨씬 깊게 일어나서 시력 저하도 크게 나타납니다.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습성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 주셨을 때 제가 무심코 습성 황반변성에 대한 설명만 드린 것 같고요.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습성 황반변성보다 건성 황반변성이 조금 더 많고 두 가지 황반변성을 모두 황반변성이라 부르고 관리하고 치료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렇군요. 노안인 줄 알고 노안으로 착각해서 노안 탓인 줄 알고 생각했다가 지각 진단한다. 진단이 되어주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렇다면 노안이 시작되는 시기 40대 이후에 안과 눈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본격적인 발병 연령이라는 50대 이후부터 해야 될까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제가 소속해서 학술활동을 하고 있는 망막학회나 대한안과학회에서도 40세 이후부터 1년에 한 번 정도는 안저검사를 통해서 황반변성의 발생에 대한 위험인자들을 정기적으로 체크해보고 관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안저검사라면 안과의사가 이제 전문의가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네. 들여보면 눈 속의 망막 상태가 샅샅이 어느 정도 보입니까? 네. 어떤 형태로 보입니까? 눈 속의 망막이 일반적인 건강한 상태인지 저희가 주로 관찰하는 황반부 외에도 시신경, 망막 혈관, 주변부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황반부는 물론 그 건성 황반변성의 초기 소견들이 나타났는지 또는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다른 습성 황반변성의 위험도가 있는 부위가 있는지 모두 기본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 검사에서 이제 이상이 발견되고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면 여러 가지 혈관 촬영이나 망막 단층 촬영 같은 추가적인 검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습성 황반변성은 이제 급격히 이제 시력이 약화되고 보니까 응급으로 오게 되거나 뭐 그런 경우도 많겠어요. 급히 오거나 금방 본인이 자각하니까. 근데 만성은 사실은 자기가 그런 병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병원은 그래서 모르니까 병원을 못 오는 거야. 경우 훨씬 더 많은 거 아닐까요? 네. 꽤 진행된 상태면 건성 황반변성도 시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시력이 떨어지실 때까지 지내다가 오셨나 하고 여쭤보면
대부분이 환자분들이 노안인 줄 알았다. 아, 늘, 네. 노안 때문에? 네. 나이가 드니 다른 신체기능도 떨어지니 눈도 침침해지는 게 당연한 줄 알았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더 정기적인 안과 검사와 검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습성의 원인, 건성의 이유, 건성의 원인 다를 것 같아요. 그죠? 다르니까 네. 형태도 다르게 나타나는 거고. 네. 건성은 일반적으로 원인은 노화, 나이 때문에 잘 모른다니까 네. 나이 밖에 뚜렷한 원인이 없을 것 같은데 예. 그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정확하게 건성이건 습성이건 어떤 것이 질환을 일으킨다고 밝혀진 바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그래도 꽤 연구를 통해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은 나이 드는 게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흡연이 담배를 피우는 것이 굉장히 황반변성 발생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배 속의 나쁜 물질들이 혈액 속을 돌다가 결국엔 망막의 청소 기능을 떨어뜨리고 혈관에 손상을 주거든요. 음주도 좋진 않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흡연이고요. 흡연이 훨씬 더 위험하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가장 큰 위험인자로 생각하실 수 있고 고혈압도 몸의 혈관의 건강 상태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황반변성 발생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비만이나 가족력 같은 것도 황반변성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로 밝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고지혈증, 고지방식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예, 그 콜레스테롤도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콜레스테롤이 몸에 쌓이면 역시 혈관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황반변성의 위험도가 되고요. 실제로 건성 황반변성에서 눈 안에 노폐물이 쌓이는 것이 관찰되는데 그 노폐물의 주 성분이 지방과 좋지 않은 단백질들입니다. 아, 습성의 경우는 좀 빨리 이렇게 되고 빨리 나타나고 뭐 그러니까 네. 뭐 혈관에 생긴 걸 없애준다든가 혈관이 출혈이 있으면 출혈을 막아준다든가 네. 그렇게 해서 증상을 바로 해결하게 돼서 원인 해소가 되질 않나요? 습성의 경우는 안구내 주사치료, 항체치료가 정말 황반변성에 있어서는 습성, 황반변성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치료인데요. 아직까지도 황반변성을 완치한다는 개념보다는 전에는 회복할 수 없던 시력을 어느 정도는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대부분의 환자에서 더 이상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치료법이고요. 나쁜 혈관이 생겨버리면 그 혈관을 영구히 퇴행시킬 수 있는 치료법은 아직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중이고요. 조금 더 기다리면 그런 치료법도 도입되리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거는 네. 초기라도 아예 처음 없었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스톱시켜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억제하고 진행하더라도 최대한 속도를 늦추는 네. 것이 최선이라고 그랬으니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 건성 황반변성에서 네.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을 최선을 다해서 조절한다 하더라도 진행을 막을 뿐이지 완전히 원상복귀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네. 습성 황반변성은 최근에 치료하고 있는 안구내 주사치료가 굉장히 효과가 좋고 또 계속 발전 중이기 때문에 한 가운데 암점이 생기거나 변시증이라는 것은 흐려 보이거나 휘어 보이는 것을 말하는 네. 것이거든요. 그런 게 황반에 생긴 출혈이나 부종에 의한 증상이어서 안구내 주사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였을 때 증상이 많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도 적극적인 치료를 권유해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효과들이 치료 효과를 아주 좋게 나타내고 있어서 시력으로 치면 몇 줄 이상 또는 본인이 느끼는 암점이나 변시증의 증상은 꽤 호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이고. 네, 그 약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네. 또 여러 가지 약들이 지금 그거보다 효과가 좀 오래 지속되고 있는 약들이 개발돼서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한 번 주사로 완치하는 치료제는 아직은 없고 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경과 관찰하면서 나빠질 때마다 증상을 보일 때마다 필요할 때 주사 치료를 하면 시력을 보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구내 약물 직접 주입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광역학요법이라는 건 실제로 어떤 치료법인가요? 전에는 황반변성이 습성 황반변성이 생기면 그게 나쁜 혈관, 신생혈관, 비정상 혈관에 의한 질환이기 때문에 레이저로 혈관을 직접 파괴하는 시술을 지지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 신생혈관만 손상을 받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정상 망막 조직도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시력 경과에 대한 치료 결과가 좋지가 못했습니다. 거기에 기인해서 광역학요법은 정맥내로
감장물질이라는 형광, 화학물질을 주입해서 네. 그게 일반 혈관에는 잘 붙질 못하고 나쁜 혈관에 있는 내피세포에 집중적으로 결합하기 네, 때문에 강한 레이저가 아니라 아주 약한 정도의 레이저를 가해도 그런 화학물질들의 변성이 오면서 혈관에, 이상혈관에 네. 손상을 주고 폐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치료법입니다. 들러붙도록 하고 나쁜 네. 놈한테 딱 들러붙도록 하고 여기 가서 푸든 놈만 타격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그만큼 정상교직은 이제 안 때릴 수도 있고 예. 그런 치료법이군요. 지금도 많이 쓰이겠어요? 사실 지금은 그 안구내 주사치료법이 더 나으니까 치료 경과가 더 낫기 때문에 혈관 재건이 더 훨씬 낫군요. 그 시력 향상이나 시력 보전에 더 우수합니다. 아, 서방형 제제 네. 서서히 네. 서서히 방출되는 방출되는 약물이 발출되는 네. 그런 약물을 마이크로 캡슐에 담아서 네. 그 캡슐을 마이크로 캡슐을 항반부에 직접 이렇게 주입해서 네. 약물이 한 달 내지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거기 문제의 병변을 공격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그런 치료법도 지금 실제로 쓰이고 있지 않나요? 그거는 안구 내에 네. 그런 서방형 약품을 항반부에 직접은 닿진 않고 안구 내에서 일정 농도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법이 임상 시험 중에 있고요. 네. 심지어는 눈에 어떤 우물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주사하지 않고 그 안에 일정 용량의 약물을 6개월에 한 번 정도 주입을 하면 꾸준히 안구 내에서 약물 농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아, 그 지금까지 황반 변성에서 많은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빼뜨리는 것도 이건 꼭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질문을 안 해서 제가 네. 질문을 안 해서 이걸 못했다 하는 거 있으면 기회 드릴게요. 말씀해 주세요.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그럼 언제쯤 더 획기적인 치료제가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저도 궁금하고 저 자신도 개발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 가장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절실하게 기다리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환자들도 지치거든요. 반복적으로 주사를 맞고 비용을 내고 또 주사를 맞는다는 것 자체가 꽤 공포스러운 경험이기 때문에 중간에 본인의 증상이 좀 좋아졌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나빠졌다고 해서 실망하고 또는 낙심하고 방심해서 병원에 오시기를 안과에 오시기를 게을리하거나 중단하면 지금까지 들였던 노력이 굉장히 악화되는 방향으로 나빠질 수 있습니다. 꾸준히 안과를 찾아서 필요한 검사를 하고 힘들더라도 필요할 때 치료를 받는 노력을 하시면 향후 개발되는 더 좋은 약제가 시장에 도입되고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주실 때까지 시력을 보존하실 수 있을 것이고 이후에 더 좋은 경과를 얻으실 수도 있을 테니까 용기를 가지고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반 변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노안이 시작되는 40대 이후 그때는 1년에 한 번씩 꼭 안과를 방문해서 안저검, 최소한 안저검사하고 안압검사 두 가지 검사는 반드시 받아보도록 하는 그런 습관을 들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송지훈 교수님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